있으면요. 어, 미정이한테 마음 있으신가 보다. 뭐 그쪽도 혼자니까 안 될 만도 아니지만. 아우, 잘 됐다. 어? 그치?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안미정 성격 보통 아니에요. 내가 지금 이런 말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우린 내가 다 잘못해서 헤어졌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성격 차이가 심했어요. 안대리 성격이 어떤데요? 보셨잖아요. 여기서 밀가루 뒤집어 쓰고 할머니랑 쳐들어서 막 소리 지르고. 어? 아니 뭐 물론 그렇게까지 세기만 하는 애는 아니지만. 아니긴. 화나면 앞뒤 안 가려요.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차를 훔쳐가질 않나. 폭력적이고. 제가 얼마나 독한 애인 줄 알아요? 애 셋을 임신하면서도 배 아파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회사에서 일한 애예요. 태교? 그런 것도 없었어요. 태교를 했으면 내가 있지. 그렇게 휴가를 내라고 해도 자기 경력에 손해본다고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도 뭐 야근까지 하고. 가까이서 보면 질리는 애예요, 걔가. 안대리가 참 힘들었겠네요. 뭐 블랙박스 들어보니까 애들 엄마가 혼자 일방적으로 잠깐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생각 잘했어요. 가까이 하면 아주 피곤한 여자예요. 아니 그렇게까지 피곤하잖아. 당연히 그래. 왜 갑자기 표를 들어. 이분하고는 잘 맞을 수도 있잖아. KBS